일남일녀 이강이 이강우 감이 오지? 그러니까 이강우 이 자식이 신하푸드 손자라고? 그래 말로만 듣던 재벌 3세 아씨 진작 알았으면 알았으면 뭐, 뭐 가짜 결혼 희생양 되게? 솔직히 난 반반 재벌과 며느리가 된다는데 그런 리스크쯤은 감수할 수 있지도 않나 생각해 정신 차려! 갑자기 생각한다고 생각! 내 머리 갖고 생각도 못하냐? 암튼 우리 갖고 논 거 생각하면 주리를 틀어도 모자란데 어쩌겠어 이 사장에 후계자 버프까지 나왔으니 뭐 그게 뭐? 아 내가 뭐 그런다고 이 자식 가만히 둘 것 같아? 너 지금 말과 행동이 아주 다르거든? 뭐, 뭐가? 뭐 지가 이사장이면 다야? 아니 후계자면 다냐고! 다지 그럼! 당연한 거 아니야? 너 계약직이야! 게다가 육상대인가 뭔가 이사장 결재 떨어져야 한다며! 지금 똥꼬 저 자식이 네 목숨줄은 틀어지고 있는 거라고! 여차에서 확 비틀면? 나가리야, 나가리. 어? 그러니까 굳이 마주치지 말자. 어? 모른 척! 있는 듯 없는 듯. 어려운 거 아니잖아!